No.바쁘세요? 많이 준비하셨는데? 네, 바쁘죠. 저희는 식구가 다 비슷한 시간대 나가서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다행히 셔틀버스 타는 데도 가깝네요. 집에, 집 네, 앞에서. 저희는 다행히 그래도 큰 길이 좀 가까워서 그런데 이제 몸무게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버스 타고 나와서 셔틀을 타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저희 같은 경우는 다행히 한 정도 거리 잠 많이 잤어? 네. 이렇게 아침에 차 타고 가기 안 힘들어? 저희가 서울시 이제 유초 증구가 4667명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정원의 120%까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최대 하나급에 9명까지 받고 있고요. 또 학구가 워낙 4개 구역을 다 감당하다 보니까 아이들 통학거리가 좀 많이 멀고요. 또 너무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있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학교 운영하기 어려움이 많죠. 특수학교는 저희가 지금 총 300명 정도 아이들이 학습을 하고 있는데 한 150명 정도 선이 운영하기 가장 좋아요. 안전사고 문제라든가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운영할 수 있게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인사! 안녕하세요! 그렇죠! 네. 그렇지! 자, 천천히 해보세요, 천천히! 그렇지! 빨리 해봐! 통학 시간이 긴 것도 정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게 사소하게 그냥 1시간, 1시간 반 차를 더 탄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찬, 특히 예찬이 같은 경우에는 매일 그걸 3시간을 타는 거잖아요, 버스를. 그래서 예찬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진 않은데 학교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그렇게 하루에 3시간 차를 타고 아침에 오면 이미 짜증이 난 상태로 학교에 왔고 학교에서는 다른 친구한테 해코지를 한다든지 짜증이 나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풀 방법을 모르니까 애들이 이 사소한 문제 하나가 나비효과 막 얘기하듯이 정말 사소한 건데 그 통학시간 하나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한 가정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약간 주변 분들이 다르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 자체를. 네. 수빈아 이게 뭐가 빠진 것 같은데 우리 뭐가 빠졌을까? 잘 보세요. 괜찮아 이거 강의가 하는 거 너무 너 다 주는 거야? 예사 부탁드려야지. 나 주는 거야?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찬 들어가세요. 잘 가, 예찬아.
사실 예찬이 기준으로 하면은 버스 종류보다 훨씬 더 가깝고 예. 그리고 만약에 여기 학교가 생긴다 그러면 1시간 이상은 아침에 더 세이브가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아이가 좀 더 편하게 학교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버스 기다리는 기다리러 가는 것보다 학교 오는 거리가 더 가까워요. 네. 예찬이도 더 좋은 컨디션에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장을 반대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찬이를 낳았기 때문에 저도 예찬이 같은 장애 아들이나 이런 걸 알 수도 있으니까 내가 예찬이를 낳지 않았다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학교가 많아서 짓느끼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를 자꾸 저기는 없는데 여기는 왜 있어 그런 기준이 아니라 지금 학교를 세워도 지금 장애 아이들을 그 학교에서 다 수용을 못해요. 네, 그만큼 턱없이 부족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학교니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랑 대립하고 싶지 않고 주민들이 이해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도 그곳에 다닐 때 사람들한테 그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시선으로 다니고 싶어요, 학교를. 지금 우리가 약자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선과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게 소망이에요. 네.